자,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트렌드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니까 조금 걱정이 앞서는데요. 지금도 정말로 핫해서 난리인 곳인데 제가 지금 여기서 알려드리면 얼마나 더 핫해질지 고민입니다. 자, 아마 오픈런 예약, SNS 인증샷 폭발. 일단 프리한 19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먼저 제가 다녀왔습니다. 트민인들의 인증샷들을 공개했습니다. 어우, 예쁘네. 분위기 있죠? 어우, 네. 그러게요. 뭐야, 비 오는 거 아니야? 우산을 받치고. 비가 오는 건데 저기 바닥이... 바닥이 연못인가요? 그러게요. 자, 여러분 커피가 가장 맛있을 때가 언제게요? 비 올 때! 그렇습니다. 저는 촉촉하게 봄비가 내리는 날 그 풍경을 바라보면서 마시는 커피가 아닐까 싶은데요. 게다가 내리는 봄비와 함께 저런 분위기 있는 인증샷까지 완전 운치 있습니다. 멋있네요. 좋다. 근데 여기 어디에 뭐 도서관이야? 뭐 카페야? 뭐야? 이곳은 서울 이태원에 위치한 R카페입니다. 방문 전에 일기예보 체크 안 하셔도 되고요. 날씨 걱정 필요 없습니다. 왜냐? 이곳은 365일 1년 내내 비가 내리는 특별한 카페이기 때문인데요. 비가 내리지 않는 날에도 운치인 호우를 감상하실 수 있고요. 도심 한복판에 마치 비 내리는 연못을 그대로 옮긴 듯한 고즈넉한 뷰. 투명 우산을 들고 언제든 저렇게 분위기 있는 감성샷을 남기실 수 있다 이겁니다. 비 내리는 게 컨셉인 카페네. 야, 정말 독특한 컨셉이다. 야, 진짜 아이디어. 끊임이 없다. 불멍도 있지만 비 내리니까 물소리 들으면서 하는 멍. 비멍, 비멍. 그럼요. 비멍도 있어요. 그게 얼마나 또 매력적인데요. 비멍. 그러니까 비가 내릴 때만 볼 수 있는 풍경이나 그런 감상이 있잖아요. 그걸 일부러 찾아가는 게 아니라 아예 항상 비가 내리는 어떤 그런 걸 만들어놨군요. 해가 쨍쨍한 날도 저기 가면 비가 내립니다. 아, 독특하다. 자, 그리고 비와 함께 맛보는 이곳의 시그니처 커피, 세사미 클라우드도 맛보셔야 되는데요. 와우. 마치 구름을 담아낸 듯한 달달한 크림과 고소한 흑임자의 환상적인 조화. 그 맛이 입안에서 단비가 되어 흐르고요. 진짜 뷰도 환상, 맛도 극락. 렌즈에 담아낸 모든 것들이 인증을 부르는지라 SNS 피드 풍성해지는 핫플로 정말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 영화 봄날은 간다에 유지태 씨가 차이고 나서 그 대청마루에 앉아서 비를 맞지 않습니까? 그래. 그 감성이네. 그 말씀하시니까 마치 저기 앉아있는 사람들 다 사연 있는 것 같잖아요. 아니, 사연이 다 있으니까 오는 걸 거야. 아, 근데 비몽하는 사람들은 다 사연 있는 사람들. 근데 약간 저기는 약간 기쁨, 막 희열 이런 것보다 그래, 약간 그래. 우수에 찬 감성이 맞긴 해. 마이너 감성. 차분해지는 거 있죠. 그럼. 그런 거. 자, 그리고 이곳에서 감성 사진을 찍으셨다면 성수에 있는 알카페 2호점도 있습니다. 자, 평범한 사절, 무지개 구름, 폭풍 등을 그려낸 트렌디한 시그니처 크루아상들이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알록달록 예쁜 크루아상으로 여러분의 SNS 피드를 화려하게 장식할 수 있습니다. 이번 봄엔 비 내리는 카페에서 커피 앤 크루아상이면 여러분은 핫플계 트민 남녀가 되십니다.